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Q5 English입니다. 오늘은 전략, 전술, strategy, tactics 이 두 편의 차이를 자세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적 전략이 필요하신가요? 영어적 전술이 필요하신가요? Q5 English에서 둘 다 전해드립니다. 꼭 참여 부탁드리고요. 애청, 구독, 알림 설정 확인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략과 전술, 군사 용어죠. 군대에서 쓰는 말입니다. 군대에서 쓰기 때문에 철저하게 정해지지만 일반 사회에선 방법이라고 해도 크게 지장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내용에 방법이다, 웨이다, 메터드다 라는 표현을 이렇게 입히셔도 크게 지장은 없겠습니다. 물론 이제 군대에서는 strategy는 개념상으로 볼 땐 어가 붙지 않는데요. 전략, 아주 큰 그림을 이야기하죠. 전반적인 목표다 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럼 tactics는요? 단수로 쓰기도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복수 형태로 쓰게 되는데요. 큰 그림, 즉 전략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방법들입니다. 구체적인 조치나 계획, 이런 것을 tactics라고 표현합니다. 전술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요. 이 단순한 표현, 대단히 간단하죠? 영어적으로도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국어와 영어가 많이 다른데 이 경우는 일치한다라고 보셔도 되는데 거기에 another, 이런 관사 때문에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죠. 예문을 통해서 오늘 내용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We should focus more on strategy. 우리는 전략에 더 집중해야 된다. Focus와 concentrate는 저희 과거 강의에서 이미 다룬 바 있는데요. 링크 통해 확인 부탁드리고요. 전략이라는 막연한 개념이죠. 그럼 관사가 없게 됩니다. 전략에 좀 더 집중해야 된다. Football coaches discuss strategy on offense and defense. 축구 감독들은, 여기서 축구라는 게 진짜 우리가 얘기하는 사커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미식 축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문맥이 있어야 되겠죠. 미식 축구 감독들은 뭐 이렇게 해보죠. 논의한다, 토의한다, discuss도 저희 과거 강의에서 debate와 비교한 바 있는데요. 역시 링크 통해 확인 부탁드리고요. 그럼 무엇을 논의하느냐? 전략을 논의한다. 막연한 개념이죠. Offense, 공격이죠. Defense, 방어죠. 즉, 수비죠. 공격과 수비 전략을 논의한다. We need to develop a better marketing strategy. 우리는 좀 더 나은 마케팅 전략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때는 막연한 개념이라기보다는 구체적 전략의 느낌이죠. 꼭 그렇다라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형용사가 되면 한정짓는 그러한 느낌이 들어가거든요. 그럴 때 어를 쓴다. 물론 단수일 때죠. 그래서 우리는 좀 더 나은 마케팅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Maybe you've tried the same tactic. 아마도 너는 동일한 전략을 시도했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Tactics라고 주로 복수로 쓰이지만 단수로도 이렇게 쓰이게 됩니다. 복수라는 것은 일반적 개념이고 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 의미할 땐 단수가 오는 거죠. 그래서 넌 똑같은 그 전략 이렇게 할 때는 the same tactic 이렇게 쓸 수 있다. 확인해 보시고요. You have to come up with some clever tactics. Come up with 하면 마련하다 이런 내용이죠. 돈을 마련하다, 어떤 전략을 마련하다, 전술을 마련하다, 어떤 생각을 떠올리다 할 때 다 쓸 수 있는 표현인데요. 일부 똑똑한 전술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때 군사 용어가 아니라면 전략이라고 해도 크게 지장 없이 이해됩니다. 우리말도 동일하겠죠. 그리고 clever, smart. 그 차이를 저희 과거 강의에서 다룬 바 있는데요. 링크 통해서 확실히 다져주시고요. He participated in the disinformation tactics. 그는 참여했다, 참가했다, 구체적인 일원이 됐다. 그냥 몸만 가 있다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행동도 하고 거기에 참여도 하고 그러하다는 내용인데요. 그럼 disinformation이 뭐죠? 역정보, 그런데 허위 정보를 이야기합니다. 요즘은 AI라든가 여러 가지 기재가 많이 발달이 되어서 진짜처럼 가짜 정보를 흘리는 경우가 많죠. 집중하지 않거나 앞뒤 내용을 모르는 경우 홀라당걸 믿게 돼버리거든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한 전술에 참여했다, 즉 그러한 전술을 퍼나르고 또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그렇게 했다라는 느낌이 됩니다. 허위 정보를 퍼날랐다, 구체적으로는 그렇게 이해될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strategy, tactics, 국어와 상당히 유사합니다.
더 이런 것을 빼고는 많이 유사한데요. 또한 단수, 복수 이런 걸 제외하곤 말이죠. 그런데 크게 고민 안 한다면 그냥 섞어 써도 이상 없습니다. 물론 군대 가신다면 조금 달라지겠죠. 자,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는 자세 이렇게 표현하는 영어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Pose, Posture. 비슷해 보이는데요.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다음 시간에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